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통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전달해 준다고 해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 1380만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기본소득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1년을 넘긴 지금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 방역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류가 맞이한 극단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의 세계적인 시장주의자, 기업 CEO들, 그리고 IMF, OECD,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각계의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연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가 증가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그 자체는 물론이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앞세운 기술혁명은 공급 측면에서 무한 공급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반면에 인간 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극도로 위축시켜서 소득, 소비의 감소를 통해서 수요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고 수요의 위축이 곧 체계적인,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요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CEO들이, 성공한 시장주의자들이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데에는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에 따른 반응 그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는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서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합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재원을 들여서 고복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를 늘려가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을 투입해서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정책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유용성, 즉 소득의 양극화, 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개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라는 공감을 얻으면 이미 납부해야 될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정책을 일부 수정해서 감면 축소로 동일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충분히 추가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사용을 줄여야 하고 탄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전액 또는 대부분을 탄소세 절감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지금 우리 사회를 가장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에 특별 추가 징수를 하면 얼마든지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본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갈 수 없다. 외국에 전례가 없으니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발짝 늦으면 끌려가는 것이고 반발짝만 앞서면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기술혁명의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새 길을 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액도 적고 전면적이지는 못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회 실험이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 기본소득처럼 이미 기본소득은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와 활동가들은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들이
대한민국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이미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바로 그 상상력을 모으고 용기를 서로 북돋우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사라트 다발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세계 기본소득 연구자와 활동가 여러분, 컨퍼런스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연구원 관계자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조연설과 특별연설을 해주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부히지트 바네르지 교수님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소병훈 대표의원님, 허영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아까 보니까 존재감이 좀 부족해서 두 번씩 호명당하신 우리 김병욱 의원님, 여러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정성호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위원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대전환의 새 시대에 만들어 나갈 이 위대한 여정,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희망의 시대, 함께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